언제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까? 요즘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시죠? 그런데 여기 1년 동안 무려 28개국을 여행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부의 신혼여행은 좀 특별한데요. 전 세계를 돌며 해외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봉사로 채운 부부, 궁금하시죠? 피땀 눈물의 신혼여행기, 김연영, 홍성남 부부와 함께합니다. 과연 어디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 here. 아, 아 여러분 여기서 This is Mace. 아, Mace, Mac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요. 눈에서 두 분이 꼬리 뚝뚝 떨어져요. 혹시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신혼부부입니다. 진짜 깨가 쏟아질 때네요. 근데 신혼여행 다녀오신 것만으로도 부러운데 세계 여행이라고 하니까 근데 게다가 봉사활동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금은 과감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으로 1년을 세계 일주에 거기다 또 봉사라니.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좀 느끼게 된 깨달음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이 한두 분이라도 아 우리 한번 봉사 여행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강연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두 분 부부가 두잇 부부라는 별칭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든지 두잇 하자. 아. 뭐든지 해보자. 왜냐하면 네. 저희가 여행 준비를 좀 오래 했는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진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히말라야 산도 오르고 발리우드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행하기 위한 의지를 저희 부부 이름에 담았죠. 그래서 두잇 부부. 그래서 두잇 부부. 네. 오늘 강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다녀왔습니다. 서쪽으로 한 바퀴 355일 동안 24시간 함께 배낭을 메고 총 28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쟤네 돈 많구나. 아니요. 저희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랑이 제게 무릎을 다 꿇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함께 세계여행을 가지 않을래? 신랑은 어릴 적부터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계일주였대요. 저는 굉장히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일주라는 이 키워드 하나만 딱 들으니까 제가 꿈꿔왔던 버킷리스트, 로망을 마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독특한 프로포즈에 저도 바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세계여행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솔직히 얘기할 순 없었죠. 대신 세계여행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던져줬어요. 아내는 그 화려한 수식어를 덥석 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 화려한 여행보다는 봉사를 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회사는 어떻게? 저희 부부는 과감하게 퇴사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7년 동안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리고 아내는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신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으로 세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 1년이란 시간을 우리 부부에게 가장 소중하고 알찬 1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는 우리만의 방향키를 정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부부의 방향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 나라에서 한 달을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성숙한 부부가 되고자 한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행의 슬로건은 정해졌지만 아직은 단순한 문장일 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함께 배낭을 싸면서 서로의 배낭을 보게 됐는데 저는 봉사지에 필요한 목의 기피제 그리고 모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긴팔, 긴바지 그리고 예방접종 서류 이런 걸 챙기고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비키니, 향수 그리고 창이 넓은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를 챙기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저런 건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는 첫 번째 봉사지인 인도 고아라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이 지역은 사실 꽤 유명한 휴양지예요. 하지만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슬럼가 지역에 사는 아이들 그리고 봉사판 바로 옆 판잣집에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저희는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어요. 오전에는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 건물 벽을 보수해주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봉사판 바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주는 이동 수업을 해줬습니다. 인도 고아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아, 신혼여행인데 온 종일 이 습하고 덥고 냄새나는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 너무 솔직히 거북스럽고 마음에 내키질 않았습니다. 저와는 정말 반대로 신랑은 너무 행복해하고요. 남편에게 반사기당한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행복해하면 할수록 그 웃음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 불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숙소에 딱 돌아오기만 하면 너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겠다고 영상 편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다짜고짜 대뜸 화를 내요. 아니 나는 맨날 영상 편집을 하는데 왜 당신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않아?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서운하셨겠어요. 신혼여행인데. 공감하시는군요. 근데 제가 더 서운하네요. 그렇죠. 그죠. 솔직히 그때는 아,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랑 신혼여행 가자고 한 거야? 이렇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남편에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과감히 여권을 들고 가출했어요. 어머나, 신혼여행에서. 네, 신혼여행에서 가출했습니다. 큰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두 편을 연달아 끊고 그리고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잠깐 밖에 나간 줄 알았는데 아니 2시간이 지나도록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사진을 핸드폰 화면에 크게 띄워놓은 채 동네 구석구석을 다 뛰어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대사관 연락처를 검색하려는 순간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우는 저를 보더니 아내도 함께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저희 부부는 꼭 껴안은 채 숙소가 떠내릴 것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 이 모든 것이 아내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남편이구나. 그렇게 여행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도 봉사를 마치고 우리는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단 2주만 딱 치고 빠지자 하면서 저와 약속을 단단히 하고 아프리카로 딱 들어갔는데요. 그 첫날 우리는 50여 명의 보육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아이들은 이 머리가 살로 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빡빡 밀어야만 하거든요. 성별에 상관없이. 근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 본 이 아시아 여성의 이 긴 생머리는 그들에게는 신세계인 거예요. 오, 너무 좋아했겠어요. 네. 그래서 저를 탁 보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네.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면서 이 손으로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아니 희한해요. 왜 그런지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위로를 저에게 건네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사만다, 제 영어 이름이 사만다거든요. 네. 사만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말아요. 저에게 위로를 건네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인도에서도 입이 닭발이 나와서 제가 툴툴 대던 저였는데, 이번에도 아프리카 2주만이다 약속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들과 최대한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최대한 있을 수 있는 봉사 비자 기간이 얼마나 돼? 라고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당황하더니 봉사 비자를 막 꺼내요. 그러더니 잠깐만 보더니 세 달이야. 봉사에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저희의 유효기간은 세 달이었는데 우리 세 달 다 채우고 가자. 아이들에게 2주는 너무 짧다. 그 순간 남편이 흐뭇한 미소를 좀 띄우면서 그때 좀 그렇게 느꼈대요. 오랜만에 생기 돋는 아내의 눈빛을 처음으로 본 거죠. 그때부터 저희만의 유쾌한 나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에게 수학 수업을 해주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신나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르쳐주고, 이제 오후가 돼서 슬슬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유심히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중에 제가 남겨놨던 분필 조각을 작은 손에 고이 치고는 바닥에다가, 그냥 시멘트 바닥에다 그날 배웠던 수학을 복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모금 활동을 한번 해보자. 바로 커피 한 잔 값으로 아이들을 돕자는 하쿠나 마타타 프로젝트였어요. 일주일 동안 개인 SNS를 통해서 모금 요청을 했고, 일주일 뒤에 과연 얼마가 모였을까요? 와, 맞습니다. 꽤 많이 모였네요. 바로 7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우리의 지인보다는 우리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나서 보육원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저희 후원금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드디어 아이들한테 공책을 선물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원장님 표정이 좀 갸우뚱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원장님 왜요? 뭐 공책이 필요 없어요? 그제서야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 공책보다는 먹을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를 곡간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커다란 곡간에는 달랑 옥수수 한 포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인 후원금으로 어떻게 알차게 하나하나 쓰면 좋을까 저희가 고민했어요. 그런데 보육원 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는 곡간을 먼저 채워주기로 했고요. 당장 커다란 트럭을 한 대 빌렸어요. My brother, you can go back. Okay, okay. 안녕. Okay. 그럼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타네요, 여러분. Yeah, my friend. Here. Yeah. 여러분 여기서 this is maze. Yeah. Maze. 그래서 저희 오늘 후원한 금액으로 200만 원 좀 넘게 쓴 것 같은데, 230만 원 썼나? 맞췄어요, 오늘 하루는.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애들 취향대로 이렇게 사주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서 그 마음들이 참 모이고 모여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매트리스, 신발, 공책까지 알차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 아, 많은 분들이 그리고 SNS에 저희를 팔로우하는 지인뿐만이 아닌 특히 부모님들이 참 많이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트럭에서 저희가 옥수수와 이제 콩 포대들을 곡간으로 계속해서 나르는 순간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서 또 공유를 해보려 해요. 옥수수 한 포대가 100kg거든요. 네.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저희가 털썩 앉아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이 트럭이거든요. 이 트럭에 이 안쪽까지 다 들어가서 그 콩 한 톨, 옥수수 한 톨 저기 이제 하나하나 좀 포대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떨어져 있는 것들. 네, 떨어져 있는 옥수수 한 톨, 콩 한 톨을 다 쓸어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이들에게는 이 떨어진 옥수수 한 톨, 콩 한 톨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순간 참 행복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0만 원으로 저희가 또 무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는 곧 쓰러질 것만 같은 보이건 화장실을 보게 됩니다. 외벽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만 같은 판자로 되어 있었고 푸세식 변기는 이미 넘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벽돌 공장을 찾아가서 600개의 벽돌을 주문하고 시멘트와 흙을 사와서 화장실을 짓기 시작합니다. 허리 높이까지 완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는 수평 이런 것도 재고 수직을 재고 딱딱한 벽돌을 둔 다음에 안에를 시멘트로 이렇게 채웁니다. 아, 외벽은 다 하고 이제 안에를 칸을 올리고 있네요. 이제 안에만 완성하고 지붕만 올리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뭐? 한 재료를 좀 사러 왔어요. 시멘트 좀 사는 것 같고 나무를 하루에 500원이에요. 이제 이걸 12개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지붕만 올리면 대략적으로 완성되고 미세한 것들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들과 원장님도 함께 지어줘서 단 일주일 만에 화장실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와, 멋지네요 진짜. 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쿤두치 마을이라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그 지역에 토요일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밥을 한 끼 떠주는 그 봉사를 했는데요. 그때 정말 신기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쿤두치 마을을 지나가는 아이들이요. 희한하게 뭘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요? 네, 손에 네. 뭘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쓰레기 같기도 한 것이 장난감 같기도 한 것이 뭐지? 하면서 좀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쓰레기 더미에서 오렌지 주스 꽉이랑 그리고 이 페트병 뚜껑 4개를 이쑤시개로 톡톡톡 해서 쓰레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어머나. 장난감으로 노는 아이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다운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바로 조금 특별한 DIY 장난감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이런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개에도 붙여놨거든요. 이제 문 옆에 붙여놨는데 영어로도 번역을 해놨고 스와이얼리도 번역을 해놔서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1등, 2등, 3등 상품도 사고 그리고 아마 참가상은 여기는 제일 중요한 먹는 거니까 쌀이나 이런 걸 살 것 같아요 지금. 700짜리 쌀. 쌀 상태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1600, 1500 쌀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별로인 것 같고
1,700짜리 사리실 괜찮아요. 야, 이게 몇 명이야? 자, 장난감 칼. 장난감 차, 장난감 차. 오, 포트. 오, 장난감 차. 장난감 차가 많아요. 오, 줄넘기. 끝났습니다. 1등 2명, 2등 2명, 3등 3명, 골 7명이 선정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이 줄 있죠? 네네. 이건 또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냥 밧줄 같기도 하고. 그쵸? 네. 근데 이게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통의 뚜껑 바로 밑에 한 줄 있죠? 알아요. 그 한 네. 줄을 다 엮어서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저걸 다 하나하나 엮은 네. 거예요? 그 엮어서 줄넘기를 하던 줄넘기도 가져오고 자동차도 가져오는데 그 모습으로 쫙 일렬로 서 있는 121명의 아이들 그리고 장난감들을 보면서 너무 흐뭇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시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아이들이 장난감을 다 가지고 그 아침부터 시작 시간은 점심인데 오랜 시간 그렇게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한편도 뭉클하더라고요. 네. 아, 세상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쓰레기를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날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 121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다르에서 살람이 한 초등학교에서 한글과 태권도 수업도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막 숨었어요, 뒤에. 네, 너무 부끄러우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수업을 한 2주 정도 했는데 수업을 마칠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저희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렁차게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나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바디랭귀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 몸 표현이 굉장히 또 커져요. 네, 과감해져서 그렇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사법을 알려줬는데 네. 제 이름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머나.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 온 초등학교에 울려 퍼지는 한국어. 아, 이게 또 너무 애국심도 불타면서 아,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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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메 파넬입니다. 네, 네메 마트입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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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졸업식 발표회 때 태권도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도 몇십 년 만에 다시 발차기를 해본 것 같아요. 기합소리로 오디션을 보고 한 10여 명의 아이들을 선발해서 태권도를 연습시키고 졸업식 무대 위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직도 수백 명의 탄자니아 학부모 앞에서 울려 퍼지던 태권이라는 기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 수업, 태권도 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교장 선생님이 또 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오, 네. 혹시 이번에 다가오는 이 주말에 우리가 졸업식이 있거든. 근데 이 졸업식에
진행을 우리 부부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그렇게까지 될까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언어인 스와힐리어라는 현지 네. 언어를 제가 구사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저는 또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 잘하는 언어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했더니 아, 그냥 영어랑 잘 섞어서 하면 아 그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희가 2019년도에 어느 여름 탄자니아 초등학교의 졸업식에 사회를 무려 5시간 동안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5시간이요? 네. 신랑은 영어로 저는 스와힐리어로 또 번역한 또 언어를 가지고 5시간을 재밌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진짜 다재다능하시네요. 태권도 하시고 말도 언어도 네. 잘하시고요. 저희가 이 5시간 동안 계속 공연을 소개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저희랑 통하는 게 있어요. 흥이랑 끼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큐 해놓고 저희가 같이 댄스 파티를 좀 했는데 와, 저희도 또 흥의 민족이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도 흥의 민족. 아프리카 사람들도 흥의 민족이다 보니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둠칫둠칫 흥을 그래서 그날 너무 즐겁게 춤을 췄는데요. 네. 그때 저도 기억에 계속 남는 한 분이 계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니시는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손녀, 손주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셨다가 본인도 일어나셔서 같이 춤을 추셨던 할머니였는데요. 둠칫둠칫. 네. 근데 그 할머니께서 졸업식 사회가 모두 끝날 때까지 저희를 기다렸다가 끝나고 저희에게 이렇게 오시더니 내 나이가 86인데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춰본 적이 오랜만이요. 이렇게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줘서 참 고맙소라고 네.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무 그 뿌듯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스와힐리어 번역하랴, 영어 번역하랴, 준비하랴 얼마나 또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 모든 힘듦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순간 저희가 설정하고 출발했던 우리의 여행 슬로건 한 줄이 탁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 나라에서 한 달을 머물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성숙한 부부가 된다. 아,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의 여행에 이 슬로건 한 줄을 만드니까 진짜 이 한 줄처럼 진행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행에서 이렇게 방향키를 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여행의 슬로건에 나오는 말처럼 저희는 현지의 사람들과 소통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인도 뭄바이에 사는 샴굽타라는 친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실 저는 아내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캐스팅 에이전시에 뿌립니다. 캐스팅 에이전시요? 그러니까 배우를 채용하는 그런 단체, 아~ 그런 회사에다가 인도예요? 인도에 있는 와,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면 평소에 네. 아내가 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끼를 저 혼자 보기 아까운 거예요. 또 아름다우시기도 하니까 외모도 되고 끼도 많고 이 정도 끼는 할리우드보단 발리우드다. 그래서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캐스팅 에이전시에 한 100군데 정도 제가 와. 이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딱 한 군데서 회신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나요? 그 이 번호로 연락줘. 딱 메일 한 통이 왔어요. 길게도 네. 안 오고. 네. 그래서 그 메일 한 통만 보고 저희가 뭄바이로 날아가죠. 그냥 가셨다고요? 네. 그 메일 한 통을 보고요? 네, 메일 한 통만 보고. 와. 세계 일주의 여정 중에 이제 인도 때 네. 뭄바이를 그냥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연락처로 그때 그 현지 번호로 전화를 했죠. 네, 그래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인도 뭄바이에서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뭄바이에서 가장 화려한 그런 백화점 쇼핑몰 푸드코트 앞에서 제 약속을 잡았어요. 안전지대. 사람이 많으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샴굽타라는
인도 뭄바이의 캐스팅 에이전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손님을 신으로 여긴다는 인도 문화 때문일까? 샹굽타는 저희 부부에게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캐스팅 에이전트가 맞더라고요. 샹굽타는 저희에게 그 발리우드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현재 인도 드라마 촬영장에서 감독님들도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인도 뭄바이에 있는 세트장에 저를 데리고 갑니다. 네. 인도 뭄바이 세트장에서 감독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배우들도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감독님들 앞에서 아내가 한국에서부터 준비한 춤도 보여줍니다. 어머나. 어떤 춤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보여드려도 돼요? 저는 좋은데. 네. 이 춤을 정말로 인도 뭄바이에서 감독님들하고 배우들 앞에서 춘 춤 그대로예요. 네. 그럼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발리우드 오디션장이다 생각하면서 네. 살짝 보여드리면 돌랄라 바짜 뚱베 바리빠 돌리 뚜비스 빠 라자 빠를 엘리에빠 돌랄라 바짜 뚱뚜 야라랑기라방기나이 베리나이 청개구리야 야라랑기라방기나이 베리나이 청개구리야 이렇게 인도의 네. 노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그 장면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의 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다들 빵빵 터지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우리나라의 BTS 노래를 직접 인도 사람이 불러주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게 인도 온 거죠? 네, 실제로 인도 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우셨어요? 제가 인도 또 노래를 좋아해서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였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알아듣는 노래, 현지 노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다 함께 떼창을 했죠, 이제 이 노래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뭐, 트로트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저희는 사실 정식 오디션을 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감독님들, 실제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들 앞에서 저희를 소개하고 심지어 아내의 춤까지 보여주게 됐죠. 네, 이렇게 저희의 여행에는 항상 신랑이 기획을 하고 거기에 제가 출연하시고 네, 출연을 하는 그런 참 세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기발한 기획력 덕분에 세계 무대에도 또 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진정한 나눔이란 어떤 걸까요? 저희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로 바로 아프리카 바가모요라는 또 동네에서 만났던 치티 아저씨의 이야기를 살짝 또 전해드리려 해요. 치티 아저씨는 이 바가모요라는 작은 마을, 탄자니아의 작은 동부 어촌 마을에서 수공예 품을 파는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지나가다가 그 수공예 품을 팔면서 끊어진 기타줄로 연신 노래를 부르는 치티 아저씨를 보게 된 거예요. 이곳은 여보랑 똑같이 생긴 흑인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신랑의 좀 브라더가 아닌가. 김은국 아저씨. 이분이 그 농장에 같이 가자고 어제 저희한테 제안하는 바람에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다가와서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치티 아저씨 집에 간대요. 그래서 심지어 자전거를 두 대를 빌려가지고 쭉 가는데 한 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을까요? 그 태양볕 아래 한 시간을 자전거를 탔는데도 곧 도착해. 해맑은 치티 아저씨는 곧 도착해.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네. 도착을 안 해요. 한 시간이 넘게 계속 가는데요. 와, 치티 아저씨의 집이야? 이렇게 생각한 곳에 도착했어요. 오. 야, 애들에게 고기야. 너무 멀리. 아, 이 아저씨가 여기로 초대해 줬네요. 집이 어떻게 이르지? 여기 자기 집인데. 여기 올라갔다 와봐. 올라가려면 한 저기 사다리야? 아, 딱히 계단 있는 게 아니고 집이 굉장히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오. 가리부. 아산테 사나. 아이고 아저씨가 이것도 침대까지 소파를 만들어 주시네. 아싸한테 싸나. 와, 굿. 와. 사방이 다 뚫려 있는 오두막에 그저 1인용 매트리스가 다인
그곳에 시체의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그냥 사탕수수 밭 중앙에 놓여져 있는 사방이 뚫려 있는 오두막에 그 1인용 매트리스 거기를 초대해 주시면서 어서 와, 여기 진짜 천국 같지 않아?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이 치티 아저씨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아, 이렇게 초대하고 싶고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비단 큰 집과 으리으리한 이 저택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느끼는 이 천국 같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나눔이란 가진 게 많이 있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작은 것도 쌀 한 톨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그 치티 아저씨는 월세 2만 원이래요. 그 이제 수공예품 파는 그 가게가 월세 2만 원인데요. 그 2만 원만 벌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자기는 좋아하는 기타줄을 팅팅 매일 튕기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천국 같다면서 연신 저희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주던 치티 아저씨의 모습에 저희가 진정한 나눔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행 중에 저는 아내에게 참 미안한 순간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정말 화려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서 며칠째 씻지 못한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했어요. 오히려 아내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이 힘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빡셌던 배낭 신혼여행을 제안해줘서요. 덕분에 우리는 힘든 과정을 함께 겪어낸 끈끈한 전우애가 생겼고요. 비로소 한 곳을 좀 한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막연하게 들렸던 이 여행의 슬로건 한 줄이 진정으로 제게 와닿는 순간에는 아, 성숙한 부부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과정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아내가 좀 바뀌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좀 더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요리도 더 잘하고 그리고 힘든 환경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행을 마친 지금 과연 아내는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어떠신가요? 아내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전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아내가 바뀌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한눈에 반했던 그 사람 그대로여서. 아, 사실 저희는 세계여행을 다녀와도 변한 게 없죠. 여전히 남편은 양말을 빨래통에 뒤집어 놓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밥 한 숟갈을 남겨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왔으면서도 꼭 한 숟갈씩 남기고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저희는 이 결이 참 비슷해져서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도 함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일주 덕분이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24시간을 355일 붙어 지내면서 당장 다음 날 여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잘 곳도 결정해야 되죠. 갈 곳도 결정해야 되죠. 먹을 곳도 결정해야 됩니다. 수만 가지의 의사결정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여느 때와는 180도 달랐던 서로의 취향,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서로를 정말 다시 새롭게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저희에게는 1년이었고요. 네. 결혼을 하면서 한 팀이 된다는 거, 여행한 이후에 서로의 모습과 방향 그리고 결이 비슷해졌다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저희는 그 슬로건 한 줄이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행 전에는 막연하게 정했어요. 아, 그냥 이런 모습으로 여행하면 참 좋겠다 정도였죠. 근데 끝나고 보니까 그 여행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슬로건대로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만 쓰기 위해 노력했고 한 나라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했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과
실천을 하고 돌아오니까 함께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까지 장착한 그런 성숙한 부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새 저희가 만든 이 여행 슬로건은 진정으로 우리 부부의 인생 슬로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성숙한 부부가 되자. 저희는 앞으로도 진짜 행복을 하나씩 찾아가며 나눔을 실천하며 성숙한 부부가 되는 꿈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면서 살아보려고요. 저희는 매년 매 순간마다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다양한 변수에 맞춰서 함께 살아가 보려고요. 우리가 헤었던 1년의 신혼여행처럼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입부부 김연영, 홍성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두 분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신혼여행을 봉사활동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28개국을 다니셨잖아요. 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할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도 꼭 이곳은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여행지도 봉사지도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행하기도 참 좋아요. 저희가 봉사활동 중에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라고 그 푸르른 초원에서 사자 길이 같이 보면서 저희가 사파리 투어를 했거든요. 와, 근데 그때가 딱 마침 라이언킹 실사판이 그때 딱 개봉했던 실점이었어요. 그 영화를 그대로 실제로 내 눈으로 보는 느낌이었고,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눈으로 보는 이 다큐멘터리 한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으면서 경이로움까지 느낄 수 있는 참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될 것 같고, 또 휴양지도 있어요. 탄자니아에 잔지바르라고 또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면 예쁜 아일랜드 섬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뭐 유럽 사람들도 거기로 편하게 와서 여행을 하면서 또 신혼여행으로 즐기기도 하는 아주 예쁜 탄자니아의 여행지로도 전 너무 추천하고 싶고, 또 저희가 그 3개월 정말 1년에 거의 1분기 정도를 지냈던 탄자니아에서 봉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도 사실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면 같이 함께 가족이 함께 봉사를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전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탄자니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의 참 그 에너지, 그 웃음, 행복함 그거를 표정으로만 봐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막연히 아프리카는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길거리의 상인들 다 행복해요. 환하게 웃으면서 대해주고 그 순수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웃고 흥과 뭐 이런 걸 같이 음악 하나로 또 대동단결되거든요. 같이 춤추고 하다 보면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을까? 천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느끼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남편분께서 처음부터 봉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점이 이렇게 봉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종교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 내가 죽기 직전에 뭐 누군가 만나서 뭐 자네 어떠한 삶을 살다 왔나? 이렇게 물어볼 때 아,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뭐 다 좋죠. 근데 저는 저만의 좀 특별한 대답? 이런 걸 좀 찾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뭘 원하는지 계속 고민했죠. 한 1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여행하고 아, 이러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만났을 때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아프리카에 화장실도 짓고 이렇게 많이 돕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난 후부터는 이 여행 계획을 바로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봉사 여행을 하시면서 전우회 같은 게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전 그게 부럽기도 한데 전우회 말고 우리 부부에게 이 봉사 여행이 남긴 것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통 이제 결혼하면은 좀 아내가 뭘 해주길 바라고 좀 바뀌길 바라고 뭐 이런 게 좀 기대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살면서 아내랑 함께 생활하면서 되게 좋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대를 안 하는 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냥 있기만 해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전과 후가. 아내한테 기대하지 않고 아내한테 뭐 바라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니까 서로 싸움이 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잖아요. 서로 붙어있다 보면 이 흠이 보이고 이 단점을 짚어주고 싶고 그쵸.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할 법한데 그쵸. 서로 그런 게 없으니까 이미 나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냥 포용해주니까 그냥 있어만 줘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트러블이 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그리고 사실 그 단점들이 보일 수 있지만 네. 뭐 단점이 그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단점이 여행 중에 그냥 일상화가 돼 있는 거예요. 단점이 전혀 단점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네 받아들여져 버렸어요. 근데 두 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이제 신혼여행을 휴양지로 갈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좀 생존을 하고 같이 전우애를 좀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불타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미래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휴양지는 뭐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 때나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뭐 체력도 있고 열정도 그렇죠. 있을 때 네. 함께 힘든 곳을 갔다 오는 게 더 결혼 생활 하기에 더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탄자니아로 나도. 네. 도전. 그때 한번 팁 좀. 네. 추천드립니다. 네. 강력 추천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특별한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덕분에 저도 많은 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과 같은데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의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여행에 대한 이 유명한 정의를 말한 사람은 무려 2000년 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보다 새로운 시각이라는 오래된 지혜, 다시 한번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